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이에요. 오늘도 니콜과 함께 영어로 된 사회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Well, What do you do after school or after kindergarten? 친구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다녀온 후에 무엇을 하나요? Do you go to the playground and play with your friends? 바로 놀이터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놀아요? Or do you stay home and read? 집에서 조용하게 책 보고 누나요? Or do you go to other classes? 아니면 학원 같은데,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학원을 막 다녀요? 헉, 설마, 하루 종일 TV만 보고 컴퓨터 게임,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오늘의 우리 책속 친구들은요, 방과 후에, 즉, after school, 학교를 마친 후에 또 방과 후 활동을 하러 간대요. 무엇을 하는지 살짝 들여다 볼까요? 그럼 우리 책을 잘 읽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배워볼게요. I've brought eight words today too. 오늘도 여덟 개의 단어 준비했습니다. Let's learn the words with me. 첫 번째 보세요. 어, 여기 언니, 오빠들 또는 형, 누나들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Yes, they're from their school. 학교에서 지금 오는 길이에요. 왜요? Because the school is finished. 자, 학교가 끝나고 학교 이후, 우리말로는 방과 후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after school입니다. 한번 더. after school. after school. 자, 우리 친구들 학교 마치고 나는 야구를 해요. I play baseball after schoo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학교 마치고 피아노 학원 가요. I go to a piano class after school.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after school이라고 하면은 방과후.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같은 거 하죠. 따로 배우는 거. 그런 거 우리가 after school classes 이렇게 얘기합니다. Now Here, oh. 엄마가요, 지금 아이 어떻게 돌봐주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돌봐주다 또는 돌봐주는 것을 care이라고 얘기합니다. after school care.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요. 수업 말고 가서 놀이 방처럼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장소 우리가 after school care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엄마가 누구누구 돌봐주다. mothers take care of their babies 이렇게 얘기할 때도 돌봄이라는 말을 쓸수 있네요. 케어해준다 이렇게 어른들은 쓰기도 해요. So care means 돌봐주는 거, right? Care. And here, what is it? What are they doing? 어린 친구들이 지금 블럭 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 놀다라는 거, play. play도 재미난 단어예요. 왜? play는 놀다라는 뜻도 되고, 놀이 라는 뜻도 됩니다. So, you can say I play with blocks or, or, 또 무슨 어, 얘기 할수 있을까요? I have lots of play things. So 놀이 도구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So, play means 놀다 또는 놀이. 그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In here. Who are they? 이 친구들 누구예요? 친구들. 자기들끼리 친구들이죠. Friends. Do you have a lot of friends? 우리 친구들은 친구 되게 많아요. 학교 친구도 있을 거고, 동네 친구도 있겠죠. So,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마음이 통하고,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Friends. 한번 더. friends. 물론, 친구 한 명은 friend. 친구 여러 명은,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러 명은 friends.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Now, I hope you know this. 이거 뭐예요? 맞아요. 바닷가 가면 볼수 있는 거. 모래죠. 모래는 sand. 라고 불러요. 한번 더. sand. 요즘에는 바닷가 말고도 모래 볼수 있는 데 있어요. Sometimes you can see sand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도 볼수 있고요. 요즘에는 sandbox라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집 안이나 뭐 학교 안, 그 교실 안 또는 유치원 안에서 놀수 있는 요렇게 모래터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우리 친구들 s a 볼수 있겠죠. And what about this? 요거 우리 게임 할 때도 막 하잖아요. Yes, it's puzzle. 우리말로도 퍼즐이라고 불러요. puzzle. 퍼즐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각 같은 걸 맞추어서 완성하는 거를 puzzle이라고 합니다. It's a kind of a game, too, right? And here, what is she doing? 이자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So we call the action paint. paint. 어, 니콜, 페인트는 페인트칠. 아니에요? That's right. 우리가 이 페인트라는 단어는요. 페인트 칠을 하다. 벽 같은데 그쵸? 우리가 페인트라고 부르는 그 어, 염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색칠하는 것도 페인트라고 하고요. 물감 같은 걸로 비슷하죠. 뭔가 느낌이. 물감 같은 걸로 그림 그리는 것도 페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그 외에 친구들이 연필이나 색연필 같은 걸로 그릴 때는 draw라는 단어 쓰기도 해요. 그래서 페인트는 뭔가 물감 같은 걸로 그림 그릴 때 페인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Now,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입니다. What's he doing? 이 남자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He's very serious. 지금 되게 심각하게 책을 보고 있죠. 우리가 책을 보다 라고 할때 read 라고 하죠. Read. You read with me all the time. 우리 친구들은 니콜이랑 같이 책 읽잖아요. Read. Okay.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단어 함께 배워봤습니다. Now, we'll play some game. I have four words. 우리 배웠던 단어 중에 네 개만 니콜이 가지고 와봤어요. play, puzzle, paint, friends. 자, 이네 개의 단어를 우리 친구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알파벳 순서가 뭐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A, B, C, D, E, F, G. 이 노래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중에서 빠른 순서대로 단어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겠네요, 친구들. 왜? P로 시작하는 게세개나 있어요. 자, 힌트를 주자면, P로 시작하는 거, 다 같은 글자로 시작할 때는 두 번째 글자의 알파벳 순서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쓰면서 하면 더 좋겠죠? 어떤 게 제일 처음으로 가고 어떤 게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지. I'll give you 5 seconds to think about them. 5, 4, 3, 2, 1. Let's check the answer.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 그쵸? A, B, C, D, E. F가 먼저 나오니까 Friends가 제일 처음 나와야 되겠고요. 자, P 나오는 세개 중에서는요. A. Paint는 A가 바로 나오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올 단어고요. A, B, C, D, E, F, G, H, I, J, K, L. 나오고요. L, M, N, O, P, Q, R, S, T, U. 할수 있겠지, 친구들? 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연습 게임이었다고 하고요. 우리 다음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ow, we have send, care, after school read. Looks kind of easy. I'll give you 10 seconds. 생각할 시간 10초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10초가 왜 이렇게 빨라요?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먼저 가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네 번째는 뭔지 확인해 볼게요. Of course, after school, after school. A로 시작하니까 after school이 제일 처음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A B C care 이그다음이 오고요.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read S sand 노래만 불러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after school care. Read and sand가 되겠네요. Good job.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Puzzle, sand, care, paint, play, read. 이렇게나 많아요, 친구들. 이 여섯 개 단어 우리 친구들 알파벳 순서대로 잘 찾아주면 됩니다. 첫 글자 잘 보고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들 막다 섞여 있으니까 친구들 잘할 수 있을게요. Ten seconds. Ten, nine, eight, seven, six. 5, 4, 3, 2, 1음 Time's up <목소리> 확인해 볼까요? 이거 보니까 어,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될까? 그쵸? Care ABC니까 Care 그 다음에는 쭉 지나서 P가 나와요 이거 기억하고 있죠? 다 P로 시작하면 P 중에 뭐? 그쵸? P 다음에 나오는 그두 번째 글자 A 우리 했었죠? L U 이 순서대로 나오네요 그럼 Care Paint, Play, Puzzle까지는 잘했습니다. O, P, Q, R, Read 나오고요. 다음 S, s a n d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친구들이 잘 적어줬으면 Good job! 자, 마지막입니다. 어머,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글자 없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Play, 놀다이고요. 두 번째, 여기 오른쪽 그림은 after school 방과후 이고요. 세 번째는 read 네 번째는 friends 지금 니콜 말하는 거첫 소리만으로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paint 여섯 번째는 c a r e 이네요 자, I'll give you a slow 10 seconds. 천천히 10초 줄 테니까 친구들 어떤 단어가 처음에 오고 그다음에 오고 여섯 개 단어 순서대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A, B, C, D 생각해보세요. 오케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 okay? It's almost done. 4, 3, 2, 1 정답 확인. Here we are. Oops. Here we are. 지금 보니까 play, after school, read, friends, pain, care 있네요.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 전, 전. Of course, after school. 언제나 제일 위겠죠. 왜? It starts with A. A로 시작하니까요. A, B, C, care. D, E, F, Friends, G, H, I, J, K, -E L, M, -E N, O, P, A, P, L, paint랑 play하고요. O, P, Q, R이니까 read가 마지막 단어가 되겠네요. <laughs> 오늘 우리 친구들도 조금 챌린징한, 어려울 수 있는 과제였던 것 같은데요. 친구들, 어땠나요? Well done. 잘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책 함께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This is our book today. 오늘의 책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 볼게요. After School after school, 방과 후, 또는 방과 후에 즉, 학교를 마친 후에 라는 뜻이네요. 우리 책에 여러 친구들이 나와요. 이 여러 친구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마친 후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는 책입니다. This book is written by May Nelson. May Nelson 작가님이 책 써주셨고요. Illustrated by Ian Force. Ian Force라는 그림 작가님이 그림도 예쁘게 그려주셨네요. Now look at the cover. 표지 그림 먼저 볼게요. Who do you see here?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picture. 어른은 she might be the teacher, 선생님일 수 있겠고요. Uh, and then here are the children.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 친구 한 명, 남자 친구 한 명. 지금 여자 친구는요. She's sitting at the table, and there's something on the table. 식탁이 그 책상 위에 뭐를 놓고 있어요. What do you think it is? It's a puzzle. So you can guess that she likes to do the puzzle. 그렇죠? 퍼즐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Now here, if you look at the boy, 남자친구 보니까요. 어머, 옷이요. 얼룩덜룩해요. 그렇죠? 얼룩덜룩. 뭐가 묻어서? 물감. Watercolor. 물감이 묻어가지고 지금 되게 막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he's holding a picture. 아하. 물감이 얼룩덜룩. 그림 들고 있는 친구니까, He likes to paint. 그죠? 그림 그리는 거.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친구들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나오는 많은 친구들, 어떤 거, 무슨 활동을 하는 거 좋아하는지, 나랑 비슷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우리 찾아보기로 해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한번더 나오네요. Now. You see many things in the picture. 우리 지금 보니까요. 테이블 위에도 뭐가 있고 테이블 아래에도 있네요. Look at the table. 지금 보세요. You see a kind of a musical instrument. 이거 뭐예요? 팅팅팅. 트라이앵글이죠. 어, 악기를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And you see Puzzles, 그쵸. 이 퍼즐 모양, 퍼즐 박스가 있구요. And the pencil, brushes, watercolor, 물감, paper.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 좀 전에 그 남자친구겠죠. And under the table, you see a big box. 아주 큰 박스가 있는데요. In the box, you see all kinds of clothing. 옷 같은 게 많아요. Oh, you see a crown. 왕관도 있고요. A hat. 모자도 있고요. A uh, shirt with yellow stripes and white dots. 아무튼 옷이 되게 많아요. 이 옷은 어떤 친구들을 위한 걸까? 우리 책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볼게요. Let's jump into the story. Wow! Look at that! 지금 책 가방을 걸어 놓는 걸 보니까 방과 후, after school인 거같죠 You see many different children, right? 이제 막 방과 후, 학교 마치고 여기 와가지고 가방 걸어놓고 야 학교 재밌었어? 무슨 일 있었어? 서로 얘기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So, what is this place? Where is, the pla uh, is this place? 여기 어딜까요, 친구들? Well... We go to after school care. 이라고 이야기가 시작을 하네요. We. 우리는요, go to. 가요. After school care. After school care이 뭐예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갈 수도 있지만, 이 방과 후에 돌봐주는 센터가 있어요. 돌봄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뭐 부모님이 일하시거나 하면 부모님 오실 때까지 지내는 겁니다. So, we go to after school care. 여기 와서요. We like to play 우리는 노는 거 좋아해요. With our friends 누구랑? 우리 친구들이랑. 자 그럼 여기서 we 우리가 누구예요? 그쵸?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이 친구들이 바로 we 우리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We go to after school care. After school care. Very good! We like to play with our friends. We like to play with our friends. Good. 그럼 친구들이랑 뭐 하고 노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입니다. Oh, look at him. Uh, He is playing with. sand 그쵸 모래네요 모래를 삽으로 퍼서 넣기도 하고 이런 페어 같은 걸로 막 퍼기도 하고 담기도 하고 자 그럼 이 남자친구는 뭐 하기 좋아하는 친구예요 모래로 노는 거 모래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지금 얘기를 해주네요 I like to play in the sand I like to play in the sand I like to 라고 하면 친구들, 나는 좋아해요. play,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거, in the sand. 모래에서 노는 거, 즉, 모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이런 뜻이죠. My friend does too. 내 친구도 그래요. 나랑 똑같은 이런 취미, 모래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Find my friend. 내 친구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네요. Now, if you look at the page on your right. 오른쪽 지금 페이지 보면, Oh my God, there are so many children. But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 친구랑 똑같이 모래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잘 보면은요, 우리 모래 가지고 놀때 필요한 도구 들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 손가락으로 동글동글 해주세요. Yes. Here she is. 여기에 있네요. 이 여자친구 지금 뭐 들고 있어요? She has a shovel. 삽도 있고야. Or a spade. And she has a pail. 그쵸. 이 양동이 같은 것도. bucket 같은 것도 들고 있어요. 요거 들고 지금 요렇게 가서 이 남자친구랑 모래놀이 하겠지야 자, 우리 책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o play in the sand. I like to play in the sand. My friend does too. Friend does too. Find my friend. Very good. 자, 그럼 모래놀이 좋아하는 친구 찾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거 좋아할까요? Well, remember her? 여자 친구 기억나죠? 여자 친구는 뭐 하는 거 좋아했더라? 그쵸, puzzle. I like to do puzzles. 나는 퍼즐 하는 걸 좋아해. My friend does too. 내 친구도 그렇다. Find my friend. 내 친구 찾아보렴.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퍼즐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역시 퍼즐 조각을 갖고 있거나 퍼즐 박스를 들고 있어야 되겠죠. 어디 보자. 어디 있나요, 그 친구? 친구들 동그라미, 동그라미. Here he is. 여기 있네요. 지금 퍼즐 조각 들고 아, 이 조각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퍼즐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네요. So he likes to do puzzles too. 자, 함께 읽어볼게요. I like to do puzzles. I like to do puzzles. My friend does too. My friend does too. Find my friend. Very good. 그럼 퍼즐 좋아하는 친구도 찾아봤습니다. What about him? Do you remember him too? 이 남자 친구들 기억나요? 우리 표지에서 봤던 친구잖아요. 남자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What's he doing? 어 oh, 그렇죠 이제 에다가탁 종이 세워놓고 he is painting 그림을 물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I like to paint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my friend does too 내 친구도 그래 find my friend 내 친구 찾아봐라고 얘기했네요 so who likes to paint 여기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 어디 있어요 학기하고 있고 허 인형 갖고 놀고 있고 책아 채... uh, Here she is. She has brushes and paint. 그렇죠? 지금 물감이랑 붓 들고 걸어가고 있네요. 이 친구는 여기 남자 친구랑 가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So she likes to paint too. 함께 읽어 볼까요? I like to paint. I like to paint. My friend does too. My friend does too. Find my friend. Find my friend. g o 자,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친구? 어, 이 여자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What do you see around her? 여자친구 주변에, you see many books. 책들이 있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책을 보면서 여자친구도 즐겁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친구 뭐 좋아하는 친구예요? What does she like to do? 그쵸, 그렇죠. she likes to read. I like to read.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단다. My friend does too. 내 친구도 그래. Find my friend. 내 친구 찾아봐. 라고 얘기를 했네요. So, who likes to read?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 어디 있나요? 그죠 지금 선생님이랑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가 가서 책을 고르고 있는 친구를 찾아야 되겠죠. Where is he or she? Here 여기요 책장 가가지고 책 보류가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책읽는걸 좋아하는 친구겠죠. So he likes to read too. 함께 읽어볼까요?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My friend does too. My friend does too. Find my friend. Find my friend. Good job. 자. 여기 after school care 가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match the children to the playthings 라고 했네요. match. 이어보는 거죠. the children. 친구들을요, to the playthings. So, 놀이도구에 연결시켜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부분 먼저 읽어볼까요? match the children to the playthings. match the children to the playthings. very good. 자, 여기 보니까요, look at them.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They're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악기 연주를 하고 있어요. Then they like to play mus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play musical instruments. 음악 연주하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Here, at the center. 중앙에 있는 여자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They're trying costumes. 아, 여러 가지 모자 같은 거 써보면서 놀고 있네요. 그쵸? What about her at the bottom? 바닥에 있는 친구는? What's she holding? She's holding a doll. 인형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인형놀이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구나. 자, 그럼 우리 한번 match 해볼까요? 악기 들고 있는 친구들은 악기를 찾아주면 되겠죠. Where is a musical instrument? At the bottom.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 you see the drum. 드럼 있죠. 툭툭툭툭툭툭툭 그죠? 이런 놀이 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What about her at the bottom? 지금 아래에 있는 여자 친구는 그죠? 인형 좋아하겠죠. She might like the teddy bear. 그죠? 지금 남아있는 이 친구들은 신기한 모자 쓰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프로펠러가 달린 요 모자에 이어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야기 함께 읽어봤습니다.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할수 있는 활동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뭐 해보고 싶어요? 아뭐 해봤나요? 자, 그럼 내가 오늘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읽고 이해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check. 자, 친구들 여기 영어 문장 보이죠? 아래에는 사진, 그림이 두개 있습니다. Now we have two pictures and a sentence. 먼저 문장 읽어 볼게요. I like to play in the sand. 한번 더. 우리 책에 있는 거니까 잘 읽을 수 있잖아요. I like to play in the sand. 자, 이 문장의 내용 잘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골라서 친구들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동글동글 그려주면 됩니다. Three, two, one. Which picture is it? Yes, the one on the right 나는 플레이, 노는데 뭐 하면서요? In the sand 모래에서, 모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모래 가지고 노는 남자친구가 정답이 되겠죠 Now, number two Look at the uh, sentence 읽어볼까요? I like to paint I like to paint Which picture is it? 3, 2, 1 That's right. The answer is the one on your left.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페인트가 뭐예요? 페인트 칠도 되고,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 그리는 친구가 정답이 되겠네요. Now, number three. Can you read? Very good.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어떤 그림인지 찾아주세요. Three, two, one. 정답은? 그쵸. 책 읽는 걸 좋아해요. books라는 말이 없어도 read, 읽는 걸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책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네요. Well done. Alrighty. 그럼 우리 After School 게임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동작을 나타내는 카드들이 있어요. 여기 카드 중에는 우리가 책에서 봤던 동작도 있고 또 책에서 보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디선가 봤거나 니콜과 얘기해 봤거나 알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치? Ride a bike. 한번 더. Ride a bike. 무슨 뜻? 자전거를 타다. 이것도 우리가 학교 마치고 할수 있는 활동이죠. What about this? Yes. 이건 책에 있었죠. 친구들 읽을 수 있어요. Read. Read. 책 읽다. 독서하다. 이런 뜻이고요. What about this? That's right. 어, 푸. 어, 푸. Swim. Swim은 친구들 알고 있죠. 수영하다. Swim이라는 동작도 있고요. What about this? 어, oh, 이건 우리 책에 있었네요. Oh, 그림 그리는 거. That's right. Paint. paint 요거는 친구들이 알 법하네요. What about this? 요것도 책에 있었어요. 퍼즐 맞추는 거, 퍼즐 놀이 하는 걸 우리가 do puzzles. do puzzles. 라고 했어요. What about this? 이것도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친구들 알수 있죠. 이거 뭐예요? That's right. Dance. 춤추다.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자. Dance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요것도 요건 니콜이 좋아하는 거예요. What is it? 오, oh, 노래하는 거죠. Sing. Sing. Sing이랑 dance를 같이 하면 엄청 신나요. Okay. Now, I'm going to mix these cards. 니콜이 요렇게 카드 순서를 섞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볼수 없게 놓을 거예요. 오케이. 믹싱. 믹싱. 오케이. 다 섞었어요. 자, 요렇게 돌려서 우리 친구들은 볼수 없도록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케이. 자, 이제요. 니콜이 이렇게 보고 지금 나와 있는 카드를 우리 친구들에게 동작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I like to 음, 음, 음. 나는 뭐뭐 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크게 대답을,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Can you do it? 오케이. 20초 줄 거예요, 친구들. 20초 동안에 여기 있는 모든 카드를 친구들이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이렇게 빨리 말해서 다 맞춰주면 우리 함께 승리! We win! 이기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Okay, here we are 첫 번째입니다 Are you ready? Get set, go! What is it? Very good I like to swim Good job Number two, 빨리 빨리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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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흥 이거 뭐예요? Three, two, one. Very good. I like to ride a bike. Che mm. What is it? Very good. I like to paint. Good. Number four. Oh, okay. Hey, the Machuku. What is it? I like to do. Puzzles! Very good! Good! I like to dance oh, oh, oh. Good! I like to sing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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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Very good I like to read Awesome! 잘해줬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이겼네요. We win!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서 우리만의 after school 책을 만들어 볼 시간이죠. 우리 강의 페이지에 이렇게 생긴 미니북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미니북을 출력한 다음에 필기도구와 함께 준비해주면 됩니다. after school, 무슨 뜻이에요? After 하면은 뭐뭐 후에 school 학교 후에 즉 방과 후 학교를 마친 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남아 있네요. 자 무엇을 할 하면 은재밌을지 우리 친구들은 학교 다녀와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미니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book is written by Nicole. 니콜은 니콜 Nicole 이름, 친구들은 친구들 이름. 이제는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볼게요. We go to after school care. We, 우리는 go to, 가요, after school care. 방과 후 돌봄센터에 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after school care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죠. I like to.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요 부분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은저 응, 니콜이 큰 주사위를 준비했어요. 니콜이 주사위를 굴릴 테니까 친구들 이렇게 딱 보이는 면을 보고 여기다 첫구 그림 그려서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So let's draw the dice. 조정. What is it? Puzzles. 퍼즐을 하다가 뭐였어요, 친구들? Do puzzle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I like to do puzzles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I like to Do puzzles. Okay. 퍼즐 어떻게 할까요? 손이 이렇게 있고, 자, 우리 손으로 퍼즐 조각을 막 잡겠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생긴 퍼즐 판에다가 퍼즐을 맞추게 될 겁니다. 여기가 퍼즐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어, 그렇죠? 여기도 막 있고. 오케이. <laughs> okay.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We go to right after school care. 지금 이첫 번째 친구는 뭐 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I like to do puzzles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친구는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 우리 한번. 으악! 아, 이거 뭐예요? 아하. Uh -huh. You see a bucket with shovels and uh, a rake. 아, 요거 뭐할때 쓰더라? 그쵸. 모래놀이 할때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 모래로 놀다. 모래 가지고 노는 거 뭐였어요? 맞아요. 모래를 가지고 하면 play with sand라고 할수 있고요. 샌드박스에서 놀면 play in the sand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play in the sand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I like to... Like to 하면은 그쵸, 뭐뭐 하는 걸 좋아한다. I like to play. 나 노는 거 좋아해. 어디서? In the sand. 모래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짠. 좋아하는 모습. 그쵸? 아니, 이렇게 있고, 손에 삽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레이크도 있고, 이렇게. <laughs> 자, 여기가 다 모래. <laughs> 다모래에요 우와! 바켓도 있고. 우와! 여기서 모래가 막 떨어져요. 오케이. Okay. I like to play in the sand라고 우리 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친구는 어떤 방과 후 활동 after school activity를 좋아하는지. 야. 오 퍼즐 한번 더. 야. 아, ah, what is it? 맞아요. These are books. 책 남은 뭐다? 책을? 그렇죠. 쓰진 않겠죠. 책을 읽겠죠. Read. 나는 읽는 거 좋아해요. 독서하는 거 좋아해요.라고 완성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 책부터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여긴 책을 잡고 있는 손이 있고, one, two, three, four, 손가락 다섯 개. one, two, three, four, five. 자. 이렇게 책이 있고요. 영어 책이에요. English. <laughs> 자, 이렇게 있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친구가 있겠죠. 으흠, 여자친구예요. 즐겁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완성해 볼까요? I like to. 나는 좋아해요. 뭐요? read. 자, read까지만 해도 읽는 것, 즉 독서 되고요. 우리 친구들은 read more stories, 아니면 read English books 더 길게 쓸수 있는 친구들은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fter school 이야기 완성을 해봤네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after school 친구들도 읽고 있죠. written by Nicole. We go to after school care. I like to do puzzles. I like to play in the sand. I like to read. 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after school에 할수 있네요. 이거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활동이 있다면 덧붙여서 조금 더긴 미니북 꼭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 after school activity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You can read, you can paint, you can do puzzles or play in the sand. 그 외에도 할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많아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after school? 친구들은 방과 후에 뭐를 하고 싶나요? 우리가 계획표, 방과 후 활동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매일 어떤 활동을 할까를 게임처럼 정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After School Activity Will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친구들은 준비물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니콜이 이렇게 조금 치우고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도 요렇게 강의 홈페이지에서 윌이랑 화살표 또는 자기가 만들어도 돼요. 큰 접시 놓고 요렇게 윌이랑 화살표를 먼저 잘라줍니다. 요거 조금 두꺼운 종이가 좋아요. 자, 우리 보니까요. 니콜이 위를 이렇게 여섯 칸으로 분류를 했어요. 바퀴를 여섯 칸으로 똑같이. 요 안에 우리가 뭐라 할 거냐. 각각 다른 방과 후 활동, after school activity를 그릴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I'll draw hmm. 니콜은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노래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이 있고 손을 모으고 랄랄라 노래를 한다 오케이 okay. <laughs> 자 그러면 또또 또 우리가 after school activity를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I like to sing Maybe you like to 그림 그리는 거 페인트. 자,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물감이랑 붓이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붓이 있고요. 팔레트가 이렇게 있고 물감이 여러 색깔로 요렇게 팔레트에 녹여져 있을 거예요. 요렇게. Now this means I like to paint 할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또뭐 해볼까요? 음, I like to read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책 읽는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It's a green book <laughs> 초록색 책으로 이렇게 펼쳐진 책도 그림도 있고 저기에는 책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여러 권이 책이 있죠? 제목이 있고. Okay. I like to read. 그러면 또뭐 할까요? 또할수 있는 거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마 어,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꼭 책에 있는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춤추는 거. 자, dance.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울라, 울라. 올라, 올라. 음악도 있을 거예요, 배경에는. 그치? 요렇게. 자, 춤추는 거. I like to dance. 또 친구들이 그릴 수 있고. How about I like to. 또뭐 할까요, 친구들? 어, 나는요, 축구하는 거 좋아해요. Okay. I like to play soccer. Soccer. 공. 축구공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리고 발이 보여야 돼. <laughs> Alright. 얼굴은 안 보여요. Bang. 오케이. Okay. I like to play soccer. <laughs>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뭐 하면 좋을까요? 우리 책에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I like to do puzzles. 우리 퍼즐 puzzle 있었어요. 그러면 퍼즐 조각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또 퍼즐판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자, 퍼즐이 있는 그런 모양을 조금 그려주면. I like to do puzzles 까지 완성이 되겠네요.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다른 방과 활동 after school activity wheel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wheel이랑 여기 arrow, 화살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전부분을, 즉, 중앙 부분을 송곳으로 구멍을 일단 뚫어 줄게요. Using this. 조심히. 우리 친구들은 이거 할때 그, 엄마나 아빠 또는 형이나 누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조심. 조심. 우리 이런 거 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우리 하살표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중앙에다가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할게요. 요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 손 큰일 나요, 찌르면. Here you go. Now, you have this bread. 요렇게 할핀이라고 부리는 bread가 있어요. 요건 이렇게 갈래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통과. 먼저 화살표 통과 오케이 okay. 요렇게 통과하고 and you put it through the wheel wheel도 통과하고요 flip it 뒤집어서 and you split 이렇게 그쵸자 이렇게만도 해 사실 완성이지만 여기 손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위를 감싸서 핀 부분을 감싸서 붙여 주면 손이 다도 다칠 염려가 없겠죠. Okay. So the after school activity wheel is done.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화살표를 돌려가면서요. 오늘은 내가 뭐를 해 볼까? After school I like to read. After school I like to sing.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지 그날그날 재미있게 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after school activity wheel 만들 수 있겠죠? Good job! 우리 친구도 오늘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어깨 토닥토닥 해줄까요? 자기 어깨. 아, 잘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After School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방과 후에, 즉 학교를 마친 후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서로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니콜이랑 뭐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책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